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오늘은 볼링을 치러 왔습니다. 락 볼링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늑한 분위기는 아니지만, 오, 누구시죠? 왕년에 명성을 떨치던 배현 프로인 것 같은데요. 헐, 볼링 가방에 볼이 딱 하나만 들어있네요. 아대를 차는 거 보니 별로입니다. 양손잡이라고 소문이 있던데 맞는가 몰라요. 기계손은 아닌 거, 맞는 거. 하, 맞네. 자, 안으로 들어가 볼을 골라보겠습니다. 신발은 275cm라고 하네요. 노란색 볼을 지나, 분홍색 볼도 지나고, 주황색 볼도 지나치네요. 다홍색 볼은 택하나요? 예상대로 초록 볼을 택한, 아, 아니군요. 보라색 볼. 아니, 이게 뭡니까? 파란색 볼. 14파운드면 무거울 텐데. 잠시 망설이다 방향을 바꾸네요. 아니, 이 볼은 전술 속에 그 볼, 드디어 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트리플, 베가, 어, 스트라이크가 계속 꽂아넣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스텝입니까? 처음 보네요. 볼을 저렇게 던져도 될까요? 아, 종기를 먼저 풀어서 저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던지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와우! 악마의 10번 핀을 쓰러뜨리네요. 리액션이 너무 웃깁니다. 냉커피 마시고 정신 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배연님. 헐, 핀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더위에 기계가 열 받았나 봅니다. 첫 번째는 스트라이크, 두 번째는 스피아 처리를 하네요. 연속해서 스트라이크로 6개나 넘어뜨리네요. 오, 그러나 이번엔 어떨까요? 자세가 떨어지셨습니다. 이런 일은 스피아조차 처리를 못하고 있네요. 애꿎게 볼링볼만 타다는 배현님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구에도 스트라이크가 무려 8개나 쏟아집니다. 그러나 퍼펙트는 실패로 끝나네요. 아쉽습니다. 그런 다음 스트라이크를 치면 뭐 합니까? 헐헐헐 뒤늦게 스트라이크가 연속으로 터지기 시작하네요. 퍼펙트도 못 내놓고 춤을 추다니 크크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입니다. 항상 9개만 치고 10번째는 왜못 칩니까? 아, 퍼펙트 하신 대로 하신대요.